나는 결혼한 지는 2년, 한 2년 반? 뭐이 정도 했던 것 같고. 이혼했을 때는 어쨌든 성격 차이라고 라는 이름으로 이혼을 했는데, 내가 일이 너무 바빠서, 정말 정말 바빴는데, 엑스가 자기는 여행을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여행 갔다 오라고, 그래서 재밌게 놀고 와라, 그러면서 여행을 나 없이 이제 두 번을 갔는데, 두 번째 여행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분명히 같은 사람이 집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냥 이게 느낌이 다른 사람이 들어온 느낌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야. 근데 나는 제발. 그런 느낌을, 근데 나는 그런 느낌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봤고,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는데, 그 여행에서 돌아와서 자꾸 이상한, 뭔가 좀 평소와 너무 다른 행동들을 하는 거야. 되게 답답하고 막 미치겠는데, 어느 날 퇴근을 했는데 트레이에 결혼 반지를 안 놓은 거야. 그래서, 결혼 반지가 트레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되게 당황하면서 차에다 놓고 내렸다 이러는데, 그때부터 뭔가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아니면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런데 여자의 촉은 했어.